안녕하십니까. 저는 이제 김해 유튜브 동영상 제작자 한강기라고 합니다. 저는 지금 덴마크 아우루스라는 그 지역에 오가 있는데, 여기 제 뒤편에 전 세계인이 다 모여드는 그거 음식 백화점, 그러니까 푸드 코트, 이런 게 푸드 코트라고 합니다. 푸드 코트 이제 그러니까 음식 백화점 그런 건데, 저기 제 뒤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제가 조금 전에 푸드 코트 다 둘러보고 왔는데, 뭐 가격은 좀 비싼 편입니다. 그러니까 음료수 콜라 한 잔에 3,500원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핫도그 같은 거는 뭐 10,000원 뭐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. 그다음에 뭐 돈가스 같은 거는 한 23,000원 정도 그 정도 예상하면 되고, 여기는 제 뒤편에 보이는 그 푸드 코트라고 저 뒤편에 그 다양한 그 음식을 팔고 있는데, 저기는 요 덴마크에 외국 관광으로 오는 외국인들이 저기 한 번씩 가가지고 다 식사하고 그런 장소랍니다. 그러니까 음식 종류도 수백 가지가 되고, 그럼 저 안에 가보면 한 10,000명 정도 바글바글거립니다. 저 안에 음식 먹는 사람이 전 세계인이 와서 다 먹기 때문에 엄청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아마 알게 될 겁니다. 제가 여울 때 어떤 모습인지 한번 360도로 이렇게 쫙 한번 회전해 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. 푸드코트 주변에 이런 건물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저도 조금 전에 이제 푸드코트 가가지고 아들하고 먹고 왔는데, 두 사람이 먹었는데 한 3만원 정도? 그 음료수 이제 콜라 두 잔에 생선가스 하나 먹었는데 한 3만원, 그 정도로 온 것 같습니다. 그 이게 음식은 뭐 그렇게, 뭐 비싸다면 비싸고, 뭐 싸다면 싼 건데, 하여튼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그렇게 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우리나라는 뭐 돈가스 같은 거 보통 15,000원, 17,000원 정도 하면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얘는 한 3만원, 32,000원 정도 하니까, 우리나라보다는 물가가 비싼 게 한 4배 정도, 4배부터 한 10배까지는 종류에 따라가지고 비싼 것 같습니다. 덴마크는. 이제 이만해 줄이겠습니다.